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아,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글쎄 말이에요. 아, 미안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그냥 말씀이 많이 아주 네, 요즘에 또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당하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 또 우리 이진동 대표가 기다리시니까 네. 박예주 기자 코너도 스피디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난 10일날 네, 제18차 네. 촛불대행진이 열렸었는데요. 지난 10일 토요일 시청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추산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춥지 않았어요? 추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날 사실 못 갔던 게 제가 금요일날부터 급체를 해가지고 아이고. 방송 중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무리하게 나오죠? 유튜브로 열심히 봤습니다. 아, 예, 예. 이날 집회 주제는 12구 참사 폐륜 오적 촛불로 심판하자라고 주제가 걸렸습니다. 폐륜 오적이 누구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행안부 이상민 장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다섯 명 내세웠습니다. 네. 이 집회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걸어놨었다. 이날도 많은 시민분들이 네. 시청 앞에서 숭례문까지 4차선 도로를 추위를 이기고 메워주셨는데요. 행진까지도 참여해주셔서 더욱더 기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뿐만 아니라 네.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촛불 또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 서울 강북, 포항, 부안, 군산, 수원, 인천, 광주, 김제, 부산, 익산, 춘천, 대구, 제주 등 은주 등의 14곳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열렸습니다. 네. 와, 대단하다. 지역 촛불이 이만큼 열리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또 더욱더 여러 네. 군데에서 자발적으로 촛불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나왔던 연사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날은 조금 유명하다고 글쎄 그런 것 같더라고. 한기희 씨도 나왔다는 것 네, 같고 맞습니다. 강진구 기자 뭐 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폐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폐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은 법치를 외치지만 법의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윤리를 뭉개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로 우리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는 네. 폐륜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사회가 돼버렸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폐륜을 저지르면 멍석마리를 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폐륜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는데 네. 이 윤석열 정부가 결국 출범한 것이 폐륜 행위를 인정하는 사회가 돼버린 게 아니냐. 그래서 그만큼 네. 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해서 우리 윤리를 바로 서야 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경구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탐사에? 네, 더탐사가 이제 진실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한다며 연단에 섰었는데요. 더탐사에서 청담 게이트를 발표 후에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첼리스트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과 살아있는 권력이 두렵고 또한 공익 제보를 한다고 해서 누가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냐라고 첼리스타가 이야기를 하며 네. 진실을 만화하면 자신의 삶을 위협받는 상황에 차라리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회가 맞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집회 나오신 분들 표정은 좀 어땠어요? 다들 이제 결의에 차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이번 돌아오는 3시부터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3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번 행사는 지난 행사와는 다르게 행진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래요, 그건? 이 행진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최 측에 여쭤본 결과 10월과 11월에 전국 촛불 집회의 의견을 총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행진이 끝나지 못한 상태로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행진이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대열이 행진하고 싶은데 대열이 너무 길어서 우리도 그때 참여해봤지만 맞아요. 중간에 끊기잖아요. 우리 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사 시간에 행진을 앞당기고 행진 마무리를 행사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지역 6번 출구에서 일단 삼각지역 6번 출구를 만나는 거예요? 네, 모여계시하고 시청까지 행진을 합니다. 와, 신나겠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항상 시간상 집회 행진을 참여하지 못하고 내려가신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올라오셔서 행진을 하고 본 집회를 4시 30분부터 그 삼각지역에서 만나서 그 대통령실을 에어 싸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죠. 해요?
함성도 하고. 아, 함성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선 행진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만큼 100만의 인파가 모이면 대통령도 겁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겁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겁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전혀요. 권력자는 안 그래요. 권력자 안 돼보셨죠? 네. 얼마나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도 겁내요. 그러니까 자꾸만 권력을 강화하잖아요. 아까 김종대 의원 나오셔갖고 네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 검찰, 또 이제 군, 군 방첩대까지, 보안사까지, 국정원까지 이렇게. 겁나니까 자꾸만 권력 기울을 강화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겁나겠어요. 야, 나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쫓겨나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겁나겠어. 제2의 김재규가 나올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그거야,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고 맨날 술 드시는 거죠. 네. 권력자 항상 그래요. 박정희도 얼마나 술 좋아했어요. 그렇죠.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야. 두려운 거야. 왜요?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이 뭐야 압제를 하고 탄압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번 만나 취재 한번 해보세요. 안 만나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박예슬 기자 누구든지다 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안 촛불대회 참가 준비물 또 박예슬 기자가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좀 네. 보여주시죠. 이제 네. 12월 17일 전국 촛불 집회 때 굉장히 추운 날씨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가 그래도 우리 나가야죠. 네. 예. 그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시고 100만이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겁을 먹고 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와 진짜 이러다 촛불에 우리도 타 죽겠다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 버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겁 많이 먹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지금 권력기관의 강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겁을 안 먹었으면 그 권력기관을 강화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전에 민주적인 대통령들은 권력기구 강화했어요? 오히려 풀었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검찰 다 풀었잖아요. 보안사. 근데 강화하잖아요. 겁먹은 거죠. 국민한테. 이제 다음 전국 촛불 집회 때 또 한번 준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털모자를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방안 귀마개. 네. 그냥 귀마개 이렇게 가리는 거 말고 귀를 가릴 수 있는 귀마개. 그리고 목도리. 목도리 꼭 해주셔야 되고 손장갑. 장갑을 여러분 꼭 껴주셔야 하는 게 여러분 피켓을 들고 다니시면 사실 손이 굉장히 쓰럽습니다. 손끝이. 그리고 깔개. 깔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접이식 의자가 있더라고요. 접이식 의자. 같은 데나 온라인에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 접이식 의자에다 깔개를 깔면 더욱 엉덩이가 따뜻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핫팩을 꼭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핫팩 꼭 준비해야 돼. 핫팩 몸에 붙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거 있구나. 네, 몸에 붙여주시면서 행진을 하시면 훨씬 더 따뜻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박예슬 기자 오늘 좀 시간이 밀려긴 했는데요. 이 댓글 소개 좀 해주시죠. 권성동 발언 문제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민 네. 장관 해임 건의안. 민심들이 어떻게 얘기 나왔는지 좀. 지금 유가족 드디어 협의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것을 둘러싸 권성동 원내대표의 권성동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굉장히 또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또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뭐라 그래요?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네. 저 자식, 지 자식이 압사당해서도 저런 소리를 할까? 극도의 이기주의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네. 진정으로 사고의 진상을 알고자 하는 분들인가요? 라고 하면서 예. 그렇다면 조사에 철저히 협조를 했어야죠. 라고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 유가족들이 하는 형태가 꼭 제2의 세월호라는 표현은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 또한 죽이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시민 추모제를 해야 한다. 제대로 추모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임되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다. 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사람 많이 모여들 거 예상 가능했고 그걸 알면서도 인원 통제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대참사가 생겼으니 유가족 협의회 출범은 당연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유가족 여러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힘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라든가 네. 댓글이죠. 다 정리하셔서. 그렇죠. 여론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네. 무슨 나라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말도 안 되는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냐. 글쎄 말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집단이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피가 거꾸로 돋고 분통이 쳐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네. 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네. 또 준비하신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야당이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게 가결이 된걸 가지고 굉장히 또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요? 일부에서는 무조건 이상민 장관 해임이 답이 아니지 않냐라는 또 그런 논란이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월북 관련 한 명은 온갖 난리를 피면서 어린 생명 158명이 죽었는데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예. 정권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야당의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가 방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당을 향해 주호영은 뭐라는 거냐. 이태원 참사랑 이재명이 웬 연관이 돼 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월드컵 대표 선수단들 대통령실로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뭐 밥도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이 이태원 참사 당한 우리 유가족들은 그렇죠. 왜 초청을 안 해? 위로하고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어? 아니 뭐 월드컵 선수들 고생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드는 생각은 아니 왜 우리 이태원 앞사 당한 유가족들은 왜 대통령님 위로하지 않고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도 안 만들어주고 말이지. 어?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유가족을 먼저 만나서 위로해야죠. 이유도 모르고 희생된 아이들의 울고 있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지금 완장차고 웃을 때인가요? 맞아요. 적어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굉장히 글이 많았습니다. 셀카나 찍자 그러고 말이야. 누구야 그 사람? 예? 누구예요? 얘기를 안 해요. 왜? 알겠습니다. 그래요. 커뮤니티 댓글이라든가 또 네. 또 못 다하신 거 있으면 간단한 소개하고 우리 이진동 대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이 영빈관을 지금 다시 이용하는 걸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많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치를 앞세우면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청와대를 오픈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네.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영빈관에서 진행한 걸 보고 이럴 거면 영빈관을 왜 이동했냐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국민 혈세로 자기 이사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굳이 청와대를 나오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누가 나오라 그랬으니 뭐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 많이 하셨는데 박예수 기자. 네. 지금 못다 한 거는 또 뭐 내일도 시간 되시면 간단하게 출연하시죠. 아 네. 김명상 기자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갖고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촛불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 그 뭐죠? 방안모 아주 유익한 정보도 네. 주셨습니다. 날씨가 추운 만큼 예. 많은 시민분들이 따뜻하게 무장을 하시고 나오셔야 네. 합니다. 너무너무 춥고요. 네. 그리고 또 손난로 그리고 합폐 그리고 등에 합폐 붙이시는 거 그리고 방석도 엉덩이가 시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정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예슬의 민심코 아쉽지만 정리하고 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